지금은 토요일 10시 10분입니다. 자, 오늘의 캠핑대장 정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네. 저희가 이제 함께 한 지 지금 몇 년째가 됐죠? 4년? 4년? 5년? 5년? 5년 딱 지나간 5년 차? 네. 일단 이런 저희가 얼핏과 설핏는 오랜 관계인데 우정여행 컨셉입니다. 우정여행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캠핑카 시트콤. 자, 이제 캠핑카 픽업하러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오는 것만도 존나 오래 걸리는데 저 1시간 반은 온 것 같은데? 이 짓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얘기잖아. 그래도 수다 떨면서 오니까 다행이다. 3일 후에도 진짜 떨고 있을까? 정적일 것 같아. 아, 개짜증 날 것 같아. 혼자서 뒤에 자고 있고 이제 게임 게임 하고 있으면. 어떤 캠핑카다? 어? 엄청 엄태현 차 같은데? 엄태현! 누가 아는 사람 있어? 그런가 봐. 엄태현이 누구야? 그 친구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 진짜? 아, 있네.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자, 보자. 펼쳤어? 얘기하지 마. 알아. 알아. 얘기 안 해. 너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되는데? 우와! 야, 우와! 우와! 이거 그거다, 여기 앉아서. 거기서 놓고 하는 거. 우와! 우와! 신발, 신발 벗어야 돼. 야, 존나 좋아! 좋다, 좋다, 좋다! 우와! 레전드다! 전달의 지슴! 우와! 존나 좋다! 우와, 대박! 거기 당첨이 저기 혼자 있어야 한다! 야, 나 여기 혼자 있어야 된다고? 어디 침대 가고 뭐야, 화장실! 야, 여기서 샤워하는 거야? 어, 여기서 샤워해야지. 그거야? 그 비행기? 어. 아. 오물 담당 누가 할래? 오물 이거 빼야 돼. 아니 씨, 나 하루 종일 운전하래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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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대박. 여기도 침대야? 우와. 여기 우리 동창이 일하고 있는 캠성이라는 캠핑카 대여하는. 희동아, 이거 잠그. 이거 잠근다 우리. 아니 내가 왜 온 건데 여기? 이거 잠근다. 내가 무슨 역할로 온 건데?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운전 빼고. 저기 그거야, 생각의자. 한 명씩 기둥이 옆에서. 상담, 상담. 어? 왜 생각의자야? 기둥이 옆에서. 난 그러면 계속 생각해? 어, 여기 다 있네, 풀세트로 있네. 선풍기까지 있어. 대박. 우와. 전기 저거, 저 발전기까지 있어. 우와. 오, 이렇게 풀세팅이 있어. 아, 우와. 우와. 우와, 개쩔어. 야, 가서 이러고 앉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야, 의자 개편해. 그냥 이러고 자도 되겠어. 요거는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떡볶이. 아, 우와! 뭐야? 짬밥을. 오! 홍삼겹. 오, 야, 야, 우와! 이거 좀 더 줘. 더 달라고? 어, 많이 줘. 어? 불러도 돼요? 대박이다. 갈비찜! 먹어라. 숯불 갈비찜 존나 가져와. 야, 야, 야. 그 박스 같은 거 하나 줘. 박스. 매운 삼겹이랑 홍삼겹. 야, 야, 야. 야, 이 정도면 우리 다 먹을. 아, 못 먹어. 아, 우리가 두 개, 우리가 두 개. 뭐 줘야 되지? 무겁긴 하다. 나 여기 차 타고 와가지고 차도 주차해놓으면 되잖아. 와, 너무 좋아. 와, 진짜 좋다. Let's go. Let's go. 와, 진짜. Let's go. 아, 저거 드려요. 아니, 그 왜 잠수냐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아, 나 기사로 왔냐고! 아, 멋있다! 와! 개 좋아! 야, 차가 너무 커! 운전 못하겠어!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피곤하면 말해! 존나 무서워, 씨! 야, 근데 기동아, 좀 많이 흔들리니까 좀 천천히 좀 가져와. 진짜 야, 이 조핸섭! 혹시 수상해? 아, 너 깻잎을 먹어? 이거 고기양! 고기양 컨펌해줘. 충분해? 고기양. 고기양? 아, 이제 장난하냐? 점점 혼자 다 먹겠다. 이거 700이야. 대박. 역대급인데? 와인 없어, 근데? 아, 나 술을 못 먹어서 와인 차도 좀 먹게. 와인은 술이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10분 남았어요, 10분. 진짜 많네. 어딘피입니다. 뭐야? 바로 끝이네? 와, 존나 좋다. 좋댄다. 그치? 아, 운전하니까 또 편한 게 있네. 이럴 때 또.
좀 나 빼준 게 있네. 완성! 진짜 캠핑이다. 야, 이 비구는 약간 낭만이 있는데? 일어났어? 나 배고파. 언제 줘? 한숨 자. 키도 케어하지 않아? 아씨. 나 없이 먹으려고 그랬지? 나 없이 먹으려고 그랬어? 아니야. 우와, 우와. 얼마? 와. 개멋있지? 우정여행 맞아? 어? 맞지? 근데 왜 자꾸 나 왕따 시켜? 근데 왜 자꾸 내 고긴 없는데? 야,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네? 허브솔트 안 뿌렸니? 야, 허브솔트는 뿌리라고 존나 싱겁다고!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안 까고 뿌리는 척만 해. 예전 될걸? 맛있어? 와! 맛있게 맛있게. 와, 좋다. 감성, 감성. 깻잎 머리네? 아, 왜 저래? 나한번 같이 자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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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대로 하나 주세요, 오빠가. 오빠 저기 나방 들어갔어. 어디에? 여기. 아, 뭐해? 이걸 왜 그렇게? 아니 그건 좀 개결이 아니야. 아! 아, 저거 조그만 거 잡아. 아, 이거 잡을 수 있잖아. 아, 네가 잡아. 아니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 네가 잡으라고. 진짜. 자, 이거 좀 내가 좀. 대장. 안아줘. 안아줘. 가서 안아줘. 제이야. 존나 불쌍하다. 왜? 존나 불쌍하다. 뭐 봉사활동하러 온 애 같아. 아, 해피타임 한다. 몇 분? 3분. 아,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여유. 자니까 좋지? 어, 존나 좋아. 한번 안아줘, 현수야. 현수랑 한번 오랜만에 안아보자. 아니야, 힘들어. 야, 정글 고기 좀 더 구워봐. 내가 씨발 고기 구워주러 온 사람이냐? 너 힘들어 나도. 자가지고 머리가 떡 쳤어. 왜? 맛있다. 분위기가 좋아. 나 이제 옛날에 현수랑 싸웠는데. 언제? 산 올라갔을 때. 아, 이거 씨 존나 맛있어. 그때 닭갈비 제일 큰 거 했는데 내가 좀 너 한 입 줄게. 뭐? 아, 내가 준다고. 몰라. 존나 맛있다. 아, 좋은 마음으로 진짜 아까운 거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지금? 존나 맛있다 근데.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야 지금? 그냥. 아 진짜. 아 이거 맛있네. 조합 잘 짜가지고. 그지? 이게 마늘이랑 딱 해서 김치랑 딱 저렇게 하면서 그래. 맛있어. 여기다가 밥 과자 먹자. 밥을 넣으면 양심을 안 할 것 같아서 밥을 넣을 때를 넣은 거야. 와, 시원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어, 좋다. 끝자리가 너무 좋다. 4시에 이렇게 있는 거 오랜만이다. 그치. 아니, 우리 그냥 사투리도 솔직히 4시서 뭐 먹고 술 먹고 이런 적 거의 없잖아. 많이 없지. 응. 근데 서로는 서로를 잘 아나? 모르지 않을까? 모를 것 같아. 나는 제이랑은 별로 거리가 없고. 너는 나랑 같이 사니까. 너네 어때? 친구 있어. 너무 진짜 뭐가? 너 누구랑 친하냐 여기서?
너랑 친하지? 나? 제이랑은 안 친해? 거리감 좀 있어? 제이랑? 근데 솔직히 뭔가 같이 일하고 나서는 거리감이 있지. 옛날보다. 옛날에는 없었어.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없는데. 아니 너가 너는 이제 사장이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이연서도 똑같고 사실 너도 요즘 많이 그래서인데 난 감정 공유를 별로 안 해. 그럼 너가 감정 공유를 안 하긴 해? 어. 근데 그건 우리도 느껴서. 근데 그게 왜 안 하냐면 직원들한테도 안 하거든. 부사장님한테도. 왜냐면 내가 약해진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흔들려. 회사가. 나한테 얘기해. 아니 너는 그걸 제일 약점 잡을 애 중에 한 명이야. 너가 그거 1번이야. 근데 우리 넷은 비즈니스야 그러면? 결론은? 나랑 기동이는 성격이 나는 친구인 것도 크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랬거든? 언제쯤? 시기가 언젠데? 그냥 답도가 안 하면 얘를 안 보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친구로 나한테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 잃고 이후부터 내 목표가 좀 사라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내 목표가 있고 이제 이걸 같이 가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 이걸 이루기 위한 이런 게 있었는데 표 없어진 것부터는 사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금을 어?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얘기를 했었었어? 아니 우리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자기 너무 이제 힘들고 사실 나는 되게 힘들거든 지금 이게 뭐 어로 끌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난 그만두고 싶거든 사실 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되지 유튜브를 그만둔다기보다는 이거를 핫도그를 아 진짜? 어 그래서 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 그만하고 싶다는 듯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저껜가? 그저껜가도 스케줄이 많았어 되게 서로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지 얘도 그때 막 바빴고 근데 뭐가 안 됐어 잘 내가 뭐라 하는 거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막 싸우려다가 아 여기서 어차피 얘기해봤자 뭐 나아질 게 없겠다고 아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고 말았어 그 다음날 얘도 신경이 쓰이는데 뭔가 사람 인간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가 비즈니스적인 그런 일 얘기 말고 사람적으로 그런 말이 되게 힘들었는데 뭔가 확 울어? 확 풀리더라고 재열이 왜 울어? 나 진짜 감정적이야 근데 재열이는 따뜻한 말이 필요해 지금 이 새끼 왜 울어? 이 새끼 왜 울어? 재열이는 현실적인 말보다 알아주는 말이 필요해 이 새끼 아까도 올라했어. 내가 눈동자 아, 봤어. 진짜 올라했어 아까? 어, 말 시작할 때 존나 촉촉한 거야. 울 때까지 기다렸지. 아 그래? 아, 씨발 나 눈물 낸다. 내 눈물은 웃겨서 나는 눈물이니까. 왜 울어? 우는 이유가 뭐야? 많이 마음 고생을 했나 봐 스스로. 이 울 얘기가 아니 자꾸 눈물 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와 정재 우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눈. 주식 잃었을 때 빼고 진짜 처음이야.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일단 내가 되게 그런 우리 성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얘기 들으면 힘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별 얘기 안 했거든요. 뭔가 그게 느껴지는 거야. 나를 신경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힘이 나더라고. 뭔가. 힘이 신기하더라고. 나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이 말만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완전히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복합적이잖아. 중간에 마음이 있잖아. 나도 물론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고 이러지. 근데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 너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힘듦이 너 안에 있나 보다. 그냥 하기 싫다야만이 아니고 그 어쨌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점점 생기니까 그 책임져야 될 게 아니고 회사의 게 아니고 제이랑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애도 낳을 거고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작고 하면서 생기는 그 부담감이 너한테 있나 보다
채율이 더 울어 그렇게만 하면. 근데 되게 그런 것도 있는데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 이게 내가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 거야 이제. 그 예전에 어릴 때 그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너무 잘, 난 너무 재율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렇게 뭔가 포기하고 아예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할지 아예 상상을 못했어. 그래 곱게 받아들이지 마. 자자. 네. 우리 근데 술이 없다. 재율이가 아까 저거 내가 소주 준 거를 워셔터 버리니 갑자기 울었어. 아, 쟤 나. 아, 그만 놀려. 얘 자꾸 놀려 너. 울었다고. 잘 봐요. 잘자. 자꾸 안 잘 거예요 이래. 깜짝하고 제 잠옷 어디 갔어요? 너 들어 이거. 내 잠옷 어디 갔어요? 아, 나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라서 준비한 게 있는데 사실. 어, 준비? 뭐 어. 준비했어? 현서가 와야 되는데. 어, 나 그럼 옷만 갈아입고 올게. 나 현서, 나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응, 싫어. 기다려. 아, 진짜 특별한 날을 위해 진짜 처음 준비한 게 있어. 없네. 아, 기둥이 뭐 이상한 거 해? 거미 아니야, 거미?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봐봐. 아니, 오늘 내 준비한 게 있어. 뭐 하냐고 해. 아, 현서가 사준 거야? 나 안 입는데 이거 입었어. 수영이가. 아, 그래? 나 아가 이빨 게임 하자. 한 번도 안 입었냐? 아니, 그냥 아가 이빨 입어. 우리 아가 이빨, 아가 이빨 게임 하자. 부럽다, 나 웃자. 아, 나도. 제일 먼저. 야, 근데 여기 뭐, 가봐봐. 너는 이제 안 나갈 거지? 응. 아, 안 나가. 한번 뿌리자. 먼저 약을. 어떻게 뿌려? 통키파? 구석만 뿌려. 사각지대만 뿌리면 돼? 구석에만 뿌려. 진짜 목이 있어서 그랬어. 깜짝이야. 왜? 아, 이불이라길래. 나한테 뿌리면 어떻게 해, 자기야. 아니, 그 사진. 얼굴 면상에다 뿌리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면상에다가. 너 목인 줄 알고 뿌려. 제 목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그러면 좀만 먹고 잘 테니까 너는 잠을 자. 야, 조용히 좀 해. 나 내일 운전해야 되는데. 아, 알았어. 잘 자, 얘들아. 구석에다 좀 뿌려놨어. 어, 나 뿌려놨어. 저기 계세요. 기다려. 알지? 이게 느낌 뭔지 알지? 오우 씨.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